그냥 혹시 그냥 무슨 노래 할까요? 네,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부르겠습니다. 30년. 원래 그러면 원래는 완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전통 네, 트로트. 전통 트로트를 좋아해요. 그래요. 요즘 또 대세이기도 하고 이렇게 요즘에 정통 트로트 부르면은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뭐, 알긴 알아요. 할까요? 키? F마이나. 정통 트로트 알아요? 네, 이거 네. 알아요. 아, 잃어버린 30년 알아요? 잃어버린 30년 가겠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웠던 30년 세월 의지할 곳 없는 이 몸 서러워하며 그만아 울었던가요 우리 형제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기다린 것이 눈물 맺힌 30년 세월 고향 잃은 이 신세를 서러워하며 그 얼마나 울었던가요 우리 남매 이제라도 다시 만나서 못다 한정 나누는데 어머님 아버님 그 어디에 계십니까 목매이게 불러봅니다 아니 지금 심다운 양이란다 우리 울고 있어요 계속 아니, 노래 들으면서 어쩌면 좋아 어떻게 서희 양이 아니 방송이가 왜 울어 아니 서희 양이 들으면서 울고 있어 그러면 노래 감동 심사평을 한번 네. 심사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와 나 이런 거 우는 거 난 처음 본다 감성이 정말 풍부하다 와 아니 저 심사평을 좀 하여 관여해 주시고 아니 진짜 울었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와 나 이런 와, 되게 감성적이에요. 아, 놀랬어. 어휴, 나는 눈이 아파갖고 이렇게 하고 있나 했더니 진짜 울었다. 아. 땡감 왜 또 깎아서? 아, 땡감이 우니까 저도 지금 눈물이 나올 그러니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정말. 아니 나는 노래를 듣고 진짜 우는 거 오늘 처음 본다니까. 네. 방송 생활 33년 중에 처음 네. 봐요. 아, 와, 그, 이게 네. 이 노래가 북한 6.25 전쟁 때 그 헤어진 가족들과 이별 노래잖아요. 근데 또 그 제가 이별 영상 그 봤어요. 근데 막 어머님은 죽어 있고 우리는 다 늙어 있어서 이제라도 만나고 그리고 가사에도 내일일까 모레일까 기다린 것이 그게 30년이나 걸렸다는 건데 정말 미치겠다. 너무 슬퍼가지고 정말 내 딸을 해야 되겠다 진짜. 아이고. 나는 서희 이야기를 듣고 참 내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러게. 그러니까 정말 그만큼 몰입도가 뛰어난 그렇지, 거예요. 딱 듣고 야.
우리는 막 근성근성 들어가지고 눈물도 안 흘리는데 머리 비가지고 눈물까지 흘리는 우리 진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 우리. 가사 내용을 다 이렇게 그래, 들었다는 거 이해한다는 자체가 저 이 나이 때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감성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정말 진짜 옛날에 KBS 그 국장님이시거든요. 그럼 근데 옛날에 이 노래 나올 때 그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때 어떤 상황이었던 우리가 거를. 그때 가족 찾기 네, 저 봤어요. 네. 그때는 제가 저도 대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86년 5월 1일에 입사했는데 이게 아마 이상가족 찾기 생방송이 81년도가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들어가 입사하기 정말 전에 오래된 일이군요. 아, 81년도 아, 81년도가 네. 82년도가 저 남북 이상가족 찾기 네. 생방송 저 어렸을 때 막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 기억나죠. 그러니까. 아, 제주도에서 막 그죠? 야, 근데 님 진짜 눈물이 원래 눈물이 많은 편이에요? 원래 강수 씨형이 뛰어나가지고 학교에서도 그 맨날 6.25 전쟁 그걸 해요. 그럼 저 혼자만 물티슈 갖다 놓고 닦고 있어요. 휴지 하나 다 쓰고 그래서 애들이 또 저를 보면서 왜 우냐고 그런 거 같고 그렇죠. 그래요. 야 신기하다. 아니 이제 그 내용을 다 이해한다는 거거든. 그렇지 이해한다는 거지.